네, 저는 지금 한병원 미술관에 왔습니다. 한병원에서 오늘부터 해화 2000 전시가 열립니다. 해화 2000은 2000년대 한국화의 중진 작가들이 모여서 한국화를 새롭게 모색한다는 뜻에서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창립전을 공평아트센터에서 열어서 연도별로 이어지면서 연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 해와 2000. 우리는 예술가로서 지속적인 관계와 소통을 통해 정을 나누고 폭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력하며 정진해 왔습니다. 담론을 나누며 품평도 하고 다음 전시를 기획하며 한발한발 정진해 왔습니다. 한국가의 새로운 모색과 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가 중진 작가들의 모임, 여기 이기론 선생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이번에 해와 2000 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해와 2000 정기 전인데요. 네. 25주년입니다, 올해가. 벌써 세월이 감사히 두번 변하고 반이 더 됐네요. 특별한 무슨 주제를 내세운 건 아니고, 정기전으로서 한병원 갤러리가 초대전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전부 아주 좋은 작품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들 노력을 해서 25년 되는 해에 이렇게 풍성하게 전람회를 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특히 또 이건 뭐 회와 이천 관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이철주 선생님이 예술원 회원이 오늘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겹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기념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해와 2000년도 많이 오셔가지고 전시 많이 관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여주는 작품은 신학 교재인데요. 당나무 재료로 해서 펼쳐 보이는 먹, 수성, 알료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층이 이루어진 입체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순호 선생님의 먹, 숲, 한채, 숨, 담채. 네, 전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성희 선생. 별난 이야기 2306. 김대영. 네, 여기 모인 회원들은 대학교의
교수, 교수를 여기만 이런 분들이 많이 주축을 이루었죠. 동국대 교수였고요. 김대열 선생, 이만수, 산조, 네, 송수연 선생님. 내적 시선. 네, 홍순주. 네, 결지. 결지. 선생님들의 그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이 한 점씩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심재영 작품이죠. 찬양. 이철주 선생님의 작품, 무죄. 네, 이철주 선생님, 이번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네, 영입이 됐습니다. 무죄. 각 피스 조각으로 이루어져서 또 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숙한 자연의 호흡. 세 점의 원형 형태 화면. 네, 한기창. 네, 가을에 은행나무를 연상하는 이런 그림. 한기창, 이종욱 선생, 블루, 핑크, 옐로우. 세 개 주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소윤희. 최익진, 또 이 화면 위에 나무결, 이것이 콜라주로 되어 있죠.
네. 소용 벽화 이 연구 많은 일을 해오셨죠. 황토 마 석채를 재료로 한 천상언 네, 이기론 지금 현재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 목과 아크릴 네, 이승철 네. 종이 부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자연염색 하나의 어떤 형태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승철 선생은 특별히 이렇게 세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중진들의 모임 신년학과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그만큼 저희 모든 회원들이 나이를 잊고 젊은 마음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전시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신 그 장정구 회계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전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회장님과 그리고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사를 가능할까 합니다. 회화 인천의 25주년이 되는 2024년 전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회화의 새로운 방법, 조형성을 탐구하면서 우리 미술의 발전 모색해온 회화 인천전을 이곳에서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곳 탐벽원 미술관은 월전 선생님의 생전부터 한국화 진흥을 위해서 털을 닦으셨던 유의미한 장소입니다. 월전 선생님과 회화 인천의 여러 작가분들은 인연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월전 선생님께 수학했었던 신재영 선생님은 물론 모든 작가분들이 월전 선생님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인연으로 연결됩니다. 회화 이천의 작가분들과 월전 선생님의 작품은 다르지만 또 그 안에 깔려있는 바탕과 추구하는 바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기반으로 거기에 현대성과 조형성을 더하는 작업을 추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의 흐름이 오늘날 한국 미술이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월전 선생님과 오늘 전시에 함께한 선생님들의 지난 자취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 재료 기법, 그 다음에 주제와 내용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각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한결같이 깊이와 폭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임을 느낍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경박한 새로움의 추구가 아니라 수준 높고 격조 있는 훌륭한 조형성에 기반한 새로움의 추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회화의 정신성, 조형성을 토대로 당대성을 더해서 우리 그림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회화 2000이 앞으로도 더욱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시회를 위해서 좋은 작품 출품해 주신 회화 2000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25년 차, 25주년 횟수로는 23회 이렇게 됐는데 우리 회화 2000 회원들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신재영 선생님, 이철규 선생님, 한수영 선생님 여기 안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철수 선생님 회장 맡으시면서 오랫동안 하시면서 우리 회화 2000 기본적인 것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인데 특히 또 이번에 아주 좋은 경사가 겹쳤습니다. 선생님이 예술원 회원으로 이번에 발표 나가셔서 이 대화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회화 2000과 더불어서 아주 경사가 같이 겹쳐진 것 같습니다. 유천 선생님 이제 박수. 감사합니다. 저 이따 웃다고 할 거고 공지사항을 잠시만 공지사항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까이서 매일 받으시고 하신 신재영 선생님께 조금 축하해요. 좋은 자리니까 축하를 좀 신청할까. 좋은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겠다. 잘 못 들으시는데 이쪽 선생님께서 좀 젊은부터 오늘까지 장과 세월 같이 이렇게 험한 분이 좀 기쁨을 곁에서 바라왔던 한 사람으로서 전 이초가 그 자리에 이번에 가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응원하고 감사드리고 그만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는데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 전국 파단에서 이초가 이룩했던 젊은 날의 빛나는 목적에서부터 오늘날의 이름은 너와라 발전했던 우리 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회화 2000의 주도적인 색깔과 방향과 이름과 이초가 다 이렇게 바탕을 깔아줬던 나로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예술에 대한 독특한 자기의 색깔을 이번 후학들이나 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과가 되기도 하고 화분을 하나 해가지고 보내드렸다가 선생님한테 오 이렇게 큰 거 보내냐고 잠깐 흔들어볼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꽃이라는 게 축하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이게 또 컸다고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 선생님이 좀
우리 아파트에 그게 가담기나 해요? 화분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니 화분이 근데 그걸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더라고. 그 고마워해야 될 일인데 전화해가지고 맞지 않다는 척 야 이걸 설득을 하고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나보고 얘기하라고도 안 했는데 네. 내가 이게 다 주체이라고요. 나 이거 주체이야. 아까 차를 가지고 올까 집에서 하다가 차를 가지고 오면 또 그나마 못하는 술도 한 잔도 못하겠다 싶어서 내가 여러분들께 축하 주고를 좀 받고 싶은데 그림을 볼 것 같아서 차를 안 타고 또 늙어서 돈에 낀다고 지하철을 타고 시청하까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세월이 너무 많았지 않나.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25년 동안 우리 같이 해와의 책임이라는 것을 꾸려서 해오면서 같이 성장하지 않고 그만큼 제가 성장하지 않은 여러분들 도움으로 꽃다발도 받고 늙음하게 야망을 막바지에 가서 예술을 해온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으신 분은 일찍 시작하세요. 저는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내면 바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줘.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늙음하게 됐지만 이제 그 영광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도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좀